자, 그러면은 이 하이네이티브의 얼마나 많은 중복되는 이 진짜 지루한 질문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크리테리아가 있어요. 자, 일단 한국어에 대한 질문이면서 그 사람의 원어는 독어나 스페인어 하는 사람만 골랐고, 그리고 네이티브 스피커가 답하지 않은 원어민이 답하지 않은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인어하고 저기 독일어 하는 사람들만 질문들 쭉 내려가면서 최고 속도 내려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안녕, 안녕, 그리워, 전통 음식. 이거 자동으로 안 내려가나? 안녕, 그리워, 전통 음식, 남편 사랑해, 축하합니다. 아내 이름, 안녕, 잘 지내니? 난 칠레 사람이야, 난 리셋이야, 난 배고파, 나는 꼰이야, 안녕, 내 이름, 배고파, 뭐 읽어달라고 했고, 안녕, 좋은 아름다운 날이야, 목말라, 잘 지내니? 심심해, 배고파. 한국어, 일본어, 칠레에서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안녕, 잘 지내니? 잘 먹었습니다. 잘 지내니? 이거는 문화에 대한 질문. 네, 너는 완벽해. 이름이 뭐니? 그는 너무 잘생겼어. 좋은 밤입니다. 동생, 배고파요. 한국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뭐지? 애인이 필요해요. 이거는 문법에 대한 질문. 빵을 좋아해. 빵을 좋아해요. 이게 뭐지? 랜덤한. 좋아해. 아, 이제 난 싫증 났어. 당신이랑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거짓말이었어. 엄마와 아빠, 배고파요. 문법. 뭐지? 제발. 잘 지내니? 어머니가 이쁘시네. 잘 지내니? 애인, 안녕. 한국인 애인이 필요해요. 안녕, 안녕. 가끔 밥 먹고 싶어요. 얼마예요? 언니, 누나, 엄마, 아빠. 너는 마음에 안 들어. 사랑해요. 배고파요. 내 이름. 이거 뭐지? 내 이름인가? 그리고 내 이름. 고양이. 고양이가 진짜 많이 나와. 잘 지내나요? 고양이. 배고파요. 동생, 애인, 안녕, 바보. 이건 문법인 것 같고, 이것도 좀 문법이고. 이름, 배고파요, 천만에요, 안녕하세요, 이름, 배고파요, 이름, 친구, 이름,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내년 1월에 결혼합니다. 이름, 제 이름은 뭐뭐입니다. 다른 질문, 배고파요.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안녕, 죄송합니다. 안녕, 안녕.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워요, 지쳤어요. 뭐지?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나요? 이렇게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딸, 제 이름은 뭐뭐고 저는 페루에서 왔어요. 더 공부해. 배고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뭐뭐고 만나서 반가워요. 네가 마음에 든다. 네가 마음에 든다. 잘 지내니? 잘 지내니? 텔레비전. 전 16살이에요. 아, 6살이에요. 가자!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나는 네가 증오스러워. 크림. 좋아해요. 안녕. 침묵. 내 꿈꿔. 사랑해.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이제 나를 내버려 둬요.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안녕. 저기 고양이, 예,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에 빠졌어요. 밥 먹고 싶어요. 조심해요. 잘 지내나요? 잘 지내나요? 제 이름은 뭐뭐. 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천만에요. 제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친구가 돼주세요. 제 이름은 뭐뭐. 제 이름은 뭐뭐. 안녕하세요. 저 방금 일어났어요. 안녕. 어머니,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질 거예요. 이렇게. 배고파요. 이 주소 어디 있나요? 스승의날 축하드려요. 꿈. 피곤해요. 잠이 와요. 문법. 감사합니다. 네가 좋아. 트위스터? 잘 지내고 있어요. 이따가 또 봐요. 또 문법. 인스타그램. 가장 좋은 친구. 김현중과 정소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많이 피곤해요. 저 방금 일어났어요. 저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머리를 빨리 씻을게요. 전통 음식 뭐예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가 마음에 들어. 화장실 어디 있어요? 피곤해요. 재밌어요. 박선준과 최시원은 이제 주역이에요. 스승, 저의 이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는 것들은 이거. 당신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배고파요. 네가 마음에 들어. 부탁이에요. 안녕하세요. 나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네가 마음에 들어. 저는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문법. 동생.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름. 이게 뭐요? 무슨 이모티콘이네. 제 이름은 카렌이에요.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한국에 여행 가고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천만에요.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요. 더 연습해야 돼요. 그리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나요? 친구가 되자. 좋아해. 잘 지내? 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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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아빠, 엄마, 동생, 형, 친구. 아, 이게 뭐지? 조카? 조카인 것 같고. 인사법에 대한 질문. 호텔에 가려면 무슨 버스 타야 돼요? 배고파요. 생일 축하해요. 교수, 아니, 저기 선생. 저는 지금 병이 났어요. 좋아요. 사랑하고 애교가 무슨 의미인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배고파요. 여행을 떠날 거예요. 여행. 안녕. 너의 웃음이 좋아. 케이팝이 좋아. 나한테 말 걸지 마. 배고파. 그녀는 결혼할 거예요. 일어나기, 일어나기. 조심해? 조심해가 아니고 잘 지내? 안녕. 아이고, 이건 뭐냐? 네가 마음에 들어. 네가 아주 마음에 들어. 네가 마음에 들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안녕.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 지냈나요? 저는 애인이 있어요. 지금까지 잘 지냈나요? 저는 한국어가 좋아요. 사랑해요. 그걸 주세요. 안녕, 안녕. 방탄소년단 얘기가 있고. 엄마,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잘 지내요? 핸드폰 빛나다. 너를 좋아 나너 네가 마음에 든다. 안녕, 잘 지내니? 필요해요. 아침 식사.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그리고 잘은 어떻게, 그러니까 잘 지내요란 어떻게 쓰나요? 방탄소년단.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하기. K-pop이 좋아요. 이게 뭐지? 어떤 집이 더 큰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집이 더 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배고파요. 네가 마음에 든다. 친구.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휴가. 배고파요. 아, 그리고 힘들어요. 배고파요. 안녕, 친구. 초콜릿을 좋아해요. 다음은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뭐뭐. 피곤해요. 잠이 와요. 안녕. 미안해요. 안녕, 잘 지내나요? 아, 이거 재미없네. 갔다. 안녕하세요. 배고파요? 왜 질문표가 들어갔지? 추워요. 배고프고 춥다가 제일 많아.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요. 한국에 여행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안녕. 너를 증오해. 잘 지내나요? 할수 있어. 해. 잘 지내나요? 여행 질문. 나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이건 얼마예요? 문법 질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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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다른. 오나? 제 이름 어떻게 쓰나요? 한글의 의미가 뭐예요? 오케이.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딸, 정말? 안녕,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를 한국어로 알고 싶다고? 그리고 6월 6일, 6일에 생일이 된다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안녕, 잘 지내요? 피곤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 뭐뭐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욕. 저는 케이팝이 좋고 방탄소년단을 사랑해요. 축복받았어요. 휴가가 필요해요. 방금 일어났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저 여기 살아요. 전 여기 예약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 여기에 방을 하나 예약해놨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잘 지내나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나요? 우리나라는 뭐뭐. 제가 외국인인가요? 제 이름은 모모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라 미넘브레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감사합니다. 지하철역이 어디 있나요? 밥 먹고 싶어요.
많이 추워요. 지하철역이 어디 있나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나요? 저는 몇몇 살입니다. 그리워요. 배고파요. 안녕하세요. 피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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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많이 배웠어요. 안녕. 부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너의 눈을 보기 위해서 이 순간을 기다렸어. 드디어 여기 왔네. 안녕. 좋은 밤. 저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영화관. 좋은 날 되기를 바래. 지금 도착하고 있어요. 뭐 하세요? 마음, 거울.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언젠가 한국으로 여행 갈 거예요. 눈, 잘 지내세요? 배고파요. 영화 배우. 영화 배우가 되려는 사람, 같은 사람이구나. 영화 배우. 잘 지내세요? 오늘 잘, 오늘 좋았어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문법. 자동차.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드려요. 저는 좋아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은. 여기가 어디죠?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만 할까? 6분이나 했네. 조금만 더 할까? 3일 전. 자, 금융. 와, 재밌는 거 나왔다. 금융. 만나서 반가워요. 지하철역이 어딨나요? 제 이름은 모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시나요? 네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남자친구. 커피 마실래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모모예요. 안녕하세요. 이거 어디 있나요? 특별한. 안녕. 사랑해요. 너 너무 이쁘다. 너 너무 잘생겼다. 피곤해요. 고양이. 왜 고양이? 개, 소, 말 많은데 고양이만 자꾸. 우리 언제 그리고 어디로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야, 너좀 무겁다. 이게 뭐지? 너좀 무겁다가 아니고 너 성격이 안 좋다 이런 건가? 제 이름은 마리아예요. 이게 이게 뭐지? 레이시. 게으름. 게으름. 저 한국어 못해요. 저 파이퍼 좋아해요. 피곤해요. 제가 나타나진 않더라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좋아해요. 생일 축하해요. 좋아해요. 도움 필요해요. 도와줄 수 있으세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안녕. 사람.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배고파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밥 먹을 걱정하고 있는 건가?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이거 어디 있죠? 안녕, 안녕, 안녕. 당신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안녕. 사랑해요. 아이고, 콩팥. 배고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모모예요. 안녕, 안녕. 추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모모. 당신의 문화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잘 지내나요? 네가 최고야. 같이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천만에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나요? 당신의 웃음이 아름답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어요. 당신이랑 사진 찍어도 되나요? 저는 친구가 많아요. 쪼그매요. 배고파요. 저는 예술과 수학을 좋아해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호텔에서 투숙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뭐 하고 있어요? 이 절규. 한국 사람들 제발 우리들의 질문들을 답해 주세요. 라고 써놨어. 한국 사람들 우리들의 질문을 답해 주세요. 라고 썼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